평창 동계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 NBC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 북한의 핵이 가장 고도화될 시점으로 본토의 위협이 될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인 4월 그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수 있다. 그래서 위기설이 그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본토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기지에서는 헬기 수십 대가 동원돼서 부대와 장병들을 아주 신속하고 재빠르게 작전에 대비하는 것 같죠. 실어나르는 그런 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바다주에서는 그 반대로 그 헬기에서 작전을 위해서 병사들이 내려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어딘가로 이동하는 예를 들어 정말 유사시에 미군이 본토에서 와서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어디서라든지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 군사 작전이 지금 그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정수 차장은 지난달에 휴가를 괌으로 갔었는데 거기 휴가지에서 계속 뜨고 내리는 B2 폭격기를 실제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 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특히 DMZ 휴전선 인근을 새벽에 정찰기 미군의 정찰기가 비행을 한 행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휴일 새벽에 정찰기가 비행을 한다는 것, 특히 휴전선 DMZ 부근을 비행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 그래요? 미군도 휴일을 쉬거든요. 네. 쉬는데, 쉬는 날에 이게 정찰기가 DMZ를 날라서 북한의 장사정포,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을 겨냥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동향을 갖다가 이렇게 정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우리 화면에 나오지만 항공기 추적 어플에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항공기들끼리 우발적인 사고, 특히 이제 우리 서울 주변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항공기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들끼리 서로 뭐 충돌이나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속과 위치를 이렇게 기지국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탐지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 어플을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제 매일 보고 혹시 군사적 방향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네. 이 RC-7B 정찰기 같은 경우는 저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은밀한 군사작전을 하는 그런 정찰기인데 자신의 소속과 위치를 그 어플에 알려준다? 그런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지금 위치를 노출시켰는데 네. 북한에 정보부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어플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전쟁할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준비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과시를 하는, 일부러 알려주는 그런 역정보 차원의 그런 그 발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군, 주한미군이 혹시 전쟁 태세를 갖추는 증거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주한미군 가족들의 움직임, 동향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 한국에 파견되는 미군들에게 가족 동반 금지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주한미군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신동아 3호로 해서 그 증언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따르면 미국 지금 주한 미군에 근무 중이던 그 미군 병사가 이제 한국인 그 부인과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때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 본토로 발령이 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미국 본토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한국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한국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근무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족은 갈 수 없다. 본인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병사의 사위가 저희 그 필진한테 이제 증언을 했고요. 그 다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또 필진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주한미군 가족의 그 한국 그 입국이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신동화에 실린 내용 가운데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올림픽 휴전 데드라인은 3월 25일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무력 준비를 네 가지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상 차단을 하고 봉쇄를 한다. 즉 어떠한 선박들도 이 북한 해역을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2단계가 바로 제한된 선제 타격, 여러 번 언급되는 코피 터트리기, 블러디 노즈 작전이 시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북한 지도부 및 핵미사일을 제압한다. 외과수술식 타격을 의미하겠죠. 여기에는 전술 핵무기도 동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유엔군 사령부 체제를 선택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근거로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건가요? 예, 그 유엔군 사령부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네. 그 육사 출신의 그 필자가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그 보도를 했는데요. 네.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유엔군 사령부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한미 동맹은 이제 한미 사령부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트럼프 정부 간에 북한에 대한 뭐 공격이라든지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이견이 노출될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배제한 채 유엔군 네. 사령부를 통해서 그 유엔군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그 종전의 그 유엔군 국가들 그 병사들을 동원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설득력이 있다. 어허. 이런 지금 얘기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에 하나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실시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경우에 그때는 우리 군과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와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뭘 의미합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브룩스 사령관. 이 주한미군 사령관 여러 가지 직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한미동맹이니까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네. 세 번째는 또 우리 유엔 전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작권 전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오면 네. 미군,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는 게 아니고 한미연합부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만약에 작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북한 군정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군 차원에서 하게 되면 아하. 여전히 주도권을 미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리스크가 즉 전작권 전환이라는 리스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유엔군 차원에서 하겠다. 또 국제적인 명분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밴쿠버에서 네. 6.25 참전했던 나라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 작용으로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유엔군 사령관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휴납적 서명 당사자도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라면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3년도 7월 27일 날 휴납적을 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네. 유엔 그 참전국 16개국이 워싱턴 선언이 있었는데,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은 언제라도 북한을 격퇴할 결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의가 나타난 것이 지난 1월 달에 밴쿠버 회의. 밴쿠버 회의였고 네. 그래서 밴쿠버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외교 장관이 주로 모였는데 네. 미국은 국방 장관을 참석시켰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밴쿠버 회의가 단순히 외교 장관 회의만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군사적인 그런 협력도 논의할 것이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네.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아 당연하죠. 예, 그것은 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견이 너무나 커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전쟁을 결심하고 한국의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공격이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매년 4월마다 위기설이 제기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 4월 위기설은 서울보다 워싱턴이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probably one of the worst catastrophic events in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but it is going to be very, very brief. The end of it, it's going to see mass casualties the likes of which the planet has never seen. It will be of biblical proportion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said, and he is committed to seeing that Kim Jong-un is not able to marry together a delivery system with a nuclear weapon that he can deliver to the United States. He has said that very clearly. That is, our president has said that very clearly. And anyone who doubts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see that that doesn't happen does so really at their own peril. This president has at his fingertips the ability to dispense what he has said he's going to dispense. 북핵 폭격이 거론된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북한 타격 시에 제한적인 타격, 즉 코피터 트리기가 아닌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대규모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심정부 처장,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이 미넨 안보회의라는 게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전 세계 안보 동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대국들,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외교장관 그리고 일본 대표까지 다 참석을 한 자리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미국의 발언을 한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위원이기도 하지만 정보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공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무력이 사용되면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이 될 것이지만 그래 그 반면에 굉장히 빨리 끝날 것이다. 아하. 뭔가 미국 정부 내에서의 군사작전과 관련한 시나리오들의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과 이어지는 발언인데요.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사상자와 파괴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정국 차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의 경우 굉장히 좀 신뢰도 있는 인물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아, 그래요? 정보위와 외교에 소속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봐서는 현재 그 저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설계한 네 가지 그 옵션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매티스 장관이 네 개나 다섯 개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끔찍하다는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코피 작전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피 작전이라는 것이 북한의 뭐 영변 핵선에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동상 정도를 때려서 북한이 저절로 겁을 먹고 항공하게 만들어서 핵을 포기시키겠다 이런 코피 작전인데, 그런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처음 북한, 왜냐면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미사일 한 2, 3천 발을 사용을 해서, 네, 처음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쪽으로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전면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만약에 북한을 이렇게 그 핵미사일 시설을 다 파괴하는데 잘못해서 실패할 경우는 전면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국이 준비하는 것이지 미국이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네,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이 이 발언, 거의 폭탄 발언 같은 내용을 던져놓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그냥 황급히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왜 추가적인 발언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외교위원이면서 정보위원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되게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작년에 경선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지지했고 그 캠프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지 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충분히 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특히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성경책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핵전쟁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워싱턴의 강경한 기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곧 있을, 오는 4월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은 정말 조금 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올림픽 끝나면 재개하겠다. 왜 얘기를 못해요? 해석해서 알아차려 달라? 이런 정부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훈련에 대해서도 알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확고한 공조태에 대해서 발표할 때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영무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훈련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연기에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훈련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정부도 강행이 아니죠. 원래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표현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진행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달 이상을 지금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한 것도 사실 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이지 북한과의 회담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 때문에 훈련을 연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명분은 평창올림픽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재개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미국의 당연한 입장이고 지금 이제 그것을 그 뒷받침하는 것이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같이 하는 게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 그리고 8월달에 있는 UFG 을지 훈련이 있는데 이 세 개를 우리는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이죠. 지금 한미연합 훈련을 안 할 이유가 어떤 이유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상처가 입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결심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네. 아까 저 화면에 보면요, 좀 전 화면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얘기와 지금 노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이 지금 서로 모순됩니다. 네. 양국이 그냥 확인해 주지 말자라는 것을 합의했다고 송영무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하겠다고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ND를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NCND를 합의를 안 한 거로 지금 미국 쪽은 보고 있는 거고 송영무 장관은 한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의 지금 발표를 놓고도 지금 저렇게 이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를 위시해서 이쪽 국방을 하늘 헤드쿼터 쪽에서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를 갖다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면 한미 군사 훈련이 4월 초에 하잖아요. 예정은 그러면 그때쯤 돼가지고 3월 말이라든지 4월 초쯤 돼가지고 북한이 전격적으로 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든지 네. 북미 대화에 우리가 나서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신에 이 방해물인 한미 군사 훈련은 뭐 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한미 군사 훈련 부분이 어떻게 되면 또 유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허만석 차장에서 짚어주신 송영무 장관의 입장과 헤더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이 너무 상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이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의 대화라는 큰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행한다라고 얘기를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혹시 반영이 되지는 않았나. 장관이 네. 어제 얘기했을 때 송 장관은 재개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저 NCND는 그 이전 멘트였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정. 그러면은 네. 일정이 언제냐. 이거 3월 말에 패럴림픽 끝나고 바로 하느냐 어떠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일정을 밝혀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내가 메티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일정은 우리가 같이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발표하자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2월 5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를 재개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그 저어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을 때 재개하느냐 마느냐 8번을 물었거든요. 그때 답을 안 했죠. 의원이. 그때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고한 5일부터 어제 20일까지 사이에 약간 정부 내에서도 뭔가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영무 장관이라든지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재개에 뭐 반대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하되 일정을 줄이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 정부 일각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그러면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강한 체제와 압박을 하면 할수록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또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져야만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강력한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저희가 묶어서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